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의원들과의 회동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원과 나,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올해 초에 말했던 2조 3천억 달러 규모보다는 현저히 낮아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자신의 트위터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했네요. 자, 이번 합의에 키 인베스트먼트, 핵심 투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good paying jobs,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송전선을 건설하거나 전력막, electric vehicles, 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 포함됐고요. 환경 정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보수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투자가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안이 이번에 미국 증시를 좀 움직이게 한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앵커님과 고모님은 이번 말말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초당파 의원 10명과 오늘 뭐 네.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둘 다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또 서로 양보한 것도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협치라는 부분, 그다음에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는 부분들이 지금 뭐 현지 언론들의 아주 큰 칭찬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 뭐 1조를 하지만 8년간을 만약 한다면 1조 2천까지 그렇죠. 이제 늘어날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지금 생각을 했다는 면을 보이면서요. 사실 지금 7월 말까지가 재정 적자 이 한도 연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 8월 1일부터 연방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인가 그제도 얘기했죠. 네. 굉장히 예. 크게 얘기해서 이거 좀 하기 위해서 좀 잘 부탁한다 이제 했는데 거기에 뭐 자극을 받은 건지 어쨌든 간에 잘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의회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인데 네. 낸시 펠로시가 또 어깃장을 놨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조정을 통해서 상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본 후에 표결에 붙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바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원을 뭐 압박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그걸 분명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거 말고도 미국 가족계획 아메리칸 그쵸. 패밀리 플랜 지금 이거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건 1조 7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전체적인 톤들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자 이름은. 야,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금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번 때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인프라는 이제 앞으로 도로 교통,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철도, 브로드밴드 뭐 여러 가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러면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네. 대중교통과 항공 분야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장기적인 모습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 이런 인프라에는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상원 하원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인프라 합의안이 좀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시장에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지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슈, 다음 인물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네, 다음 셀럽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밤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는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두 종목이 유일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매수해야 될까요? 줄 파이낸셜의 퀸트 타트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CNBC 인터뷰에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I think you've got to go with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growing a little bit faster,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MS사가 윈도우 11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싶은데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어떤 쪽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기술주들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싸움을 네.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애플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 네. 뭐 갑론을 막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역시 네,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요. 지금 미국에서 5대 반독점 패키지를 들어서 이런 IT 플랫폼 지금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 규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네. 다 애플,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들어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습니다. 왜죠? 아니 뭐 그 다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졌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평가는 코로나19에 가장 잘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러게요. 즉, 요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클라우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많은 걸로 뭐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게 저 우리 아침에 방송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네. 1조 달러 넘은 게 2019년이에요. 근데 뭐 2년 만에 2조 달러로 지금 넘었다는 건 이것이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쵸. 이런 실적들을 보여주는 회사들의 이 주가 올해만 해도 벌써 19% 올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목표 주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11% 정도 지금 쌉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전까지만 해도 애플이나 이런 팡주에 밀리면서 약간 이제 IT 기업이지만 좀 가치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 탈바꿈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좋은 성장주 같은 느낌이 확 들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애플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매수할 적기다. 뭐 이런 갑론을 박대리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냐 여러분들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좋을 것 같은 게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예, 새로운 그런 IT라든가 여러분들의 자극제가 되고 그래서 기술들이 나오고 특히 모바일 이제 기기들 우리 삼성전자 이제 언팩이 29일 열렸습니다. 등등을 했을 때는 다음 주는 분명히 이런 IT 기업 특히 모바일에 관련된 업종들은 상승세를 얻을 수 있는 호재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어제도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술주들, 성장주들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뭐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허미정 캐스터. 네, 버즈피드가 스펙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CEO가 어제 CNBC 인터뷰 중에 굉장히 신이 났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많습니다. 라면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There's a lot of excitement. 저희와 함께 한다면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제 스펙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이런 말말말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버즈피드 이야기입니다. 네. 미디어 뭐 언론사죠. 네. 미디어 언론사고 최근에 이제 여기가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게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특종을 해요. 파우치 소장하고 뭐 자스타이라는 그 교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아이고. 우한 연구소. 그래서 파우치 소장이 진짜로 우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 그러는데요. 온라인 미디어사기 때문에 진짜로 여기야말로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갖고서 향후 사업 계획을 갖고 가느냐인데 일단은 상장을 잘 뭐 스펙을 통한 상장은 잘 됐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도 실적이 중요한 그런 지금 시기에 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버즈피드가 이 스펙 상장을 통해서 뉴욕 증시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 자, 과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도 계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 고문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 마레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번 주 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